섬마을도 아닌 청주에서 20년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주의위의 무관심에 지자체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. 이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.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20년 가까이 축사 일꾼으로 지낸 고모 씨.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상태였기에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. 이 마을 주민은 50명 정도. 일부는 고 씨가 오랫동안 축사에서 숙식하며 고된 일을 하는 걸 알았지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. 나들이 우리네는 알기는 월급 주고 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. 고 씨가 자주 몸을 숨겼던 인근 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. 철량한 모습으로 10여 차례나 발견돼 담배와 간식을 건네기도 했고 그때마다 축사 주인 부부가 데려가는 걸 봤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. 일을 하다가 하기 싫어서 잡혀가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봤을 때는 용준노예랑 비슷하신 그런데 저한테 딴 쪽 일이라 뭐 민감하게 저희가 뭐. 불과 석 달 전 전수조사를 벌인 관할 지자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. 어머니가 생존해 있고 이미 20여 년 전 등록된 장애인이었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돼 있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. 관내 주민등록상 되고 있는 분들은 한해서만 명단이 뽑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. 이분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것까지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없고. 지금도 어딘가에서 착취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